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남천입니다. 오늘은 사주 기초 강좌 7번째 시간으로 방합, 삼합, 반합, 그리고 지장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 기초 강좌라는 것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하는 이 방합과 삼합, 이 지장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사주팔자를 딱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삼합과 방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선 보겠습니다. 방합이라는 것은 방위를 나타내는데요.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란 게 이제 태양이고요. 그리고 지지라는 것이 계절을 나타내고 절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것이 각각의 이 1년 12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이 이제 음력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1사분기, 2사분기, 뭐 3사분기, 4사분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분기라는 것이 결국은 계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1년을 4번, 4개로 그러니까 3개월씩 나누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분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음력 10월하고 이제 11월하고 12월은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겨울을 나타내고 이제 음력 1월, 음력 2월, 음력 3월에 해당이 되는 때는 가장 이제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가 있잖아요. 해가 뜨는 것이 동쪽이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그러면 제가 그 오해행의 성립에 대해서 설명할 때다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얘기는 해가 뜬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절이라는 것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봄이잖아요. 이제 봄이 이제 계절의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동쪽이고 이 동쪽에 해당되는 계절은 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그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화 금수 목화토금서 이 오행 중에 이 봄을 나타내는 것은 목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1월, 2월, 3월이 그 지지로 인묘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이라는 것과 묘라는 것은 모두 목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은 양목에 해당이 되고 묘는 음목에 해당이 되고 이 진이라는 것은 이 토기운은 그네 개의 환절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진술충미 이네 가지가 이 토기운은 모두 환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봄을 나타내는 1, 2, 3월은 인과 묘, 목을 나타내는 인과 묘가 있고요. 그리고 환절기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묘진을 이 목국이라고 하고 봄을 나타냅니다. 방향으로는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아침에 떠가지고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에 이제 낮에 남쪽으로 딱 떴을 때 그때가 가장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더울 때 음력 4월, 5월, 6월 이때를 이제 여름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름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뜨거울 때니까 불화자를 써서 이 오행에서는 화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오미 세 개가 이제 화국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는 음화를 나타내고 오는 양화를 나타내고 이 미라는 것은 이 환절기에 해당되는 토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력 7월, 8월, 9월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가을인데요. 해가 이제 서쪽으로 지잖아요. 해가 서쪽으로 진다는 얘기는 이제 해가 처음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진다는 얘기는 이제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쇠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결실, 결과,
열매,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그 농사를 지은 그 결실을 얻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이 가을을 나타낸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서쪽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양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유라는 것은 음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해당되는 이 술이라는 이 토기운이 여기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요. 겨울이라는 것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춥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찬물을 생각하면 이 강물이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겨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기운입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 졌어요. 그리고선 이제 밤이 되거든요. 그럼 해가 없어지고 이제 달이 떴어요. 그렇게 추울 때,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춥지요. 그래서 겨울을 나타내고 수기운을 나타내고 방향으로는 북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나타내는 것이 해자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해라는 것은 음수를 나타내고 자라는 것은 양수를 나타내고 축이라는 환절기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수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따른 이 방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목국일 경우에 처음에는 목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환절기에 해당되는 토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여름 하국을 보더라도요. 사오라는 이그 화기운이 있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에는 꼭 토기운이 들어오죠. 이 신유술도 술이라는 토기운이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해자축도 축이라는 토기운이 마지막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을 연결하는 이 환절기에 해당되는 토기운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합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을 할때그 사주 안에 해자축 세 개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지지가 네 글자인데 이네 글자 중에 해자축이라는 이 지지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자축을 전부 다 금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이제 토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이세 가지를 전부 수기운으로 보는 거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음력 1983년 11월 12일 4시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정축일주고요. 지지에 보면은 연지는 개해년에 갑자월 정축일 을사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지 네 글자 중에 해자축 이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딱 보시고 한눈에 아 방합이구나. 그러면 이 해자축을 전부 다 수기운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팔자 8자 중에 네 개가 수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지에 방합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세 개가 전부 하나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수기운으로 싹 바뀌면 수기운이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이렇게 볼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감명하냐 그러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본이 될 수가 있죠. 사주를 딱 보면서, 아, 이게 방합이구나. 해자축 수국이다. 이런 것을 재빨리 간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방향에 따라서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계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오행에 따른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수기운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묘지는 목국, 사오미는 화국, 신유술은 금국, 해자축은 수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 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